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을 때는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이 다육이들이 바깥에서 막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이제 춥다고 들어오면서 또 꼬질, 찌질 그런 아이들 손보려고 하니 이제 일단 넣어놓긴 했는데 넣어놓고 나니까 또 손볼 아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선 급한 아이들부터 또 이렇게 잘라서 심기도 하고 또 분갈이도 해주고 저는 그냥 분갈이를 아무 때나 합니다. 제 성향이에요. 시간 날때 그냥 분갈이 합니다. 또 오늘도 이제 매직젠 골드 풀분해 있던 거 하나 이제 많이 달궈져서 그냥 분갈이 해주려고요. 좀 달굴 때는 좀 거리대 나가야 되고 하니까 이제 조금 플라스틱 분 요런데 심어서 가볍잖아요. 내놨다가 어느 정도 좀 무거워지면 또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진짜 요 매직잼은 약간 노릇노릇한 게 특징이에요. 근데 저한테 왔을 때 너무 풀떼기로 왔었어요. 목질화도 안 됐고, 손대면 부러지고, 그래서 이 플라스틱 분에 이렇게 담아서 바깥으로 내놨답니다. 제법 노릇노릇하게 이뻐졌죠. 얼굴도 좀 작아지고. 그래서 오늘은 분으로 한번 옮겨볼 생각입니다. 아이고, 좁은 베란다라 그냥. 영상 찍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물을 줬는데 밖에 있던 거라 바짝 말라서 물을 줬는데 아직 물 마름이 덜 됐어요. 그래도 적당히 털게요. 온도가 낮을 때는 탈탈 터는 것보다 그냥 뿌리 안 닿을 정도로 털어서 뿌리 수영 맞춰서 요 색깔이 요르잖아요. 또제 분이 마침 약간 노릇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맞춰볼게요. 그리고 이런 흙들은 제가 화초도 키우기 때문에 화초에 섞어 썼습니다. 거의 버리는 흙이 없답니다. 이 농장에서 바로 온 흙은 보면 대부분 이게 상토 성분이 많아요. 그래야 애들이 쑥쑥 크잖아요. 쑥쑥 빨리 커야 파니까. 근데 그래서 여름 나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집에 우리 애들이 집에서는 베란다에서는 우짤하지 않게 키우려면 굉장히 탁하게 뭐 상토 많이 쓰면 쌈, 나머지 뭐 마사나 다른 뭐 저곡도나 이런 갖가지들을 섞어서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보면 그대로 있던 터라 상토 성분이 엄청 많아요. 부드러운 모래랑 이렇게 섞여 있네요. 그래도 여름 잘 견뎌줬어요. 얘들이 은근히 뭐 다육이가 은근히 강해요. 분 아래쪽에 이렇게 난석을 좀 깔았어요. 난석을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한번 깔았습니다. 그리고 다육 전용 흙을 거의 저는 그냥 없을 때는 급하면 뭐배 앞에서 쓰기도 하는데 그냥 전용 흙에다가 뭘뭐 계피가루나 조금 섞어서 쓰지 전용으로 막 대량으로 만들어 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다육이 분들이 다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도 뭐 자주 사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현이님 보내주신 것도 아직 다못 쓰고 있으니까 아직 두 봉지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섞어 놓은 그런가 사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한몸 얼굴 하나 외두짜리는 참 분갈이 하기 쉬운데 요런 아이들은 분갈이 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일단 흙으로 조금 채워서 수영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갑 끼기 싫어요. 근데 오늘 꽃 만지는 손이 거칠고 또 지저분해 보일까봐 한쪽에 장갑 낍니다. 이렇게 한 7, 80%만 이렇게 한80% 이렇게 채워주고 위에다가 마감마사토로 해줘야지만 애들이 덜 움직이고 좀 고정이 된답니다. 이렇게 얼굴을 한번 모아볼까요?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흙이 너무 공간이 메워질 수 있도록 뿌리랑 너무 막
동떨기랑 동떨어지면 애들이 뿌리 내리는데 좀 힘이 들겠죠? 그래서 뿌리 쪽으로 말고 가장자리 쪽으로 흙이 많이 들어가죠. 이거 봐요. 이렇게 또 더군다나 배가 조금 있는 화분은 조금 더 밀어 넣어주면 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참 수영이 난감합니다. 그게 다육이나 화초 분갈이 할 때는 너무 물 많이 주고 나면 얘들이 수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부러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말랐을 때 분갈이 해주면 좋아요. 근데 저는 시간이 있을 때 분갈이 하느라고 그냥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 자르기도 하고 막 분갈이도 하고 종일 쉬는 날은 더 바쁩니다. 아침에 여유를 부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모아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마사의 역할이, 이 마간마스터의 역할이 이렇게 수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뿌리가 흔들리게 하지 않는 역할도 하고요. 미적인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미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능적인 역할도 한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약간 삐져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한동안 애들이 자리를 다 잡을 때까지 이렇게 지지대를 대서 예쁜 수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릴 때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좋답니다. 조금 이뻐졌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정리를 한다고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분리된 애들도 있고 그러네요. 아이고, 이 러블리 로즈랑 요런 거 할 때 참 수영자기가 난감해요. 러블리 로즈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이뻐졌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뻐졌나요? 난감한 다육 분갈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일 참 많죠? 우리 다육맘 식물맘들이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더라도 건강 잘 챙기셔요. 감사합니다.